네, 김도헌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하다,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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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think.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죠. 지금 이 모양은 뭐가 들어있는 모양? think요. 더즈가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생각한다, 어떤 여자가 생각한다, 어떤 것이 생각한다면 이 속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고 그때는 모양이 he thinks, she thinks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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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물 한 마리는 뭐라고 하겠어? animal. an animal 해야 on, 되겠죠. 애 소리는 모음 소리니까 animal 하면 안 되겠죠. 네. 동물들은 animals. animals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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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형. 예쁜. 어떤 사람? 어떤 시죠? 네. 오케이,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 부. 예쁜일 때 어떤 시고, 꽤 상당히일 때는 무슨 시? 꽤 상당히 어찌시. 어찌시? 됐습니까? 어찌 추운? 꽤 꽤 추운. 추운, 상당히 추운. 프리티가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문장 속에서는 두 가지 뜻이,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문장 속에서는 예쁜도 됐다가 꽤도 됐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뜻이 될 거고,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일지 전체 글을 보면 알수 있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Pretty. 계속해서 예쁘다, 착하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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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시요. 하다시죠. come. come은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e comes, she comes, my brother comes, the car comes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과거형이 되면 이렇게 come. 모양이 바뀝니다.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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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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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t. insect. 오케이, 곤충은 이름 치고 셀수 있는 녀석이죠. 곤충 한 마리는 인색. an insect 해야 되죠. 하나도 모르고 있죠 지금. 뭐가 자음이고 뭐가 자음이고 an insect. 뭐가 모음인지 네. 좋습니까? 깔리지 말아야 될까? insect. an insect. 그럼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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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무슨 시? dead요. dead는 하던 시. 아니 죽은. 죽은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어떤 시요? 됐습니까? 어떤 시죠? 잘 쳤네 그거. dead. 계속해서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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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tall은 뜻이 뭐? 뭐래 키큰 어떤 사람 어떤 시요? tall. 됐습니까? 흔들지 마라. 마이크 떨어진다. part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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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party. fly. 이름 시. 이름 시고, 이런 뜻일 때는 하라 시. 받아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 please. flies. lies. 여기에다가 끝에 s를 붙이면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 붙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이거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더즈. 더즈가 들어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하다. 나에다 비행한다. 파리들. 일 수도 lies. 있죠. 네. 파리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one fly. fly. unfly야. fly요. 풀소리는 난 자음인 줄 알았네. 아니, party 한 마리, fly요. a fly. fly. 이게 party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 fly 속에 더드가 들어간 걸 수도 있어. 네. fly. no. no.
No. 무슨 시예요? 나 알다 하다시. No. Because. 속속사란 말은 여기에 누가다가 왔을 때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I'm tired는 무슨 뜻이야? 나는 피곤하다. 근데 because I'm tired 하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짜 떨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네. Because I'm ti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중에 because가 여섯 가지 중에요. 왜? 왜? 그렇죠. 유명하고요. 왜 그러니 뭐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B.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니까 이런 시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한 마리는 어비이고요. 벌들은 어비즈야. 이거 하나라는 아니 아니요. 어비즈가 아니고 비즈 그냥. 왜 이렇게 정신없이가 많니? why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why 네 why 그들의 them. They랑 관계 있는데요. They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누가라는 질문 말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Them 그들의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면 그들이가 돼야 되고 그들이는 they고요. 네. 누가 말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they가 아니고 them을 써야겠습니다. 앞부분 살짝 당겨.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에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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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near the park 한번 볼까? 가까운 공원. 아, 그건 가까운 공원은 near park고요. 가까운 그 공원. 앞제비씨인데요. 앞제비씨요. 앞제비씨. 가까운. 리아 가까운. 리어 더 파크 하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데요. 앞제비씨라서. 네. 어디. 어디 그 공원 가까이에서 그 공원 근처에서 가까운 공원이 아니고요. 어디? 그 공원 근처에서. 네. 뭔 뭐가 내야 내. 그 공원 가까이에서. 특별한 스페셜. 스페셜. 무슨 시죠? 스페셜. 특별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Smell like cheese. 뭐야? Smell like cheese. 치즈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치즈 같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like cheese. 이거 지금 어디 틀렸는 거 눈치 못 챘어요? 아, 그것은 치즈 같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lik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It smells like cheese 할 때? 더 하다시 더 유. 그니까 무슨 뜻이냐고. 난 냄새가 났다. 스멜이 냄새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고 냄새가 나다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like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 아 좋아하다. 뭐뭐처럼. like 조심해야 될 거 전에 얘기했습니다. 얘가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지만 하다시 자리에 없네요. 하다시 자리엔 얘가 이렇게 누가다 만들고 있네요. 네. 누가 뭐뭐처럼 뭐뭐같은 뭐뭐처럼 뭐뭐같은. 그러니까 like cheese가 치즈를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 치즈와 같은. 치즈와 같은. 오케이. 그러면 치즈와 같은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치즈와 같은 이라는 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어, 치즈는 무엇이네. 요것만 하면 무엇인데 이렇게 합쳤는데? Like cheese. 치즈 같은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치즈 같은 어떤? 그렇죠, 어떤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does the smell? Smell. 그거 어떤 냄새 나니? How does it smell?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냄새 나니? How does it smell? 그건 치즈 같은 냄새 나. It smells like it smells like cheese.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채연이는 오늘 뭐냐? 플라워리요. 해설 1대1 해야 되네. 총장하고. 플라워. 플라워, 그렇죠. 플라워. 네. 채수.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 채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한 송이면? 한 송이만 플라워, 어 플라워. 어 플라워. 두 송이 이상이면? Flowers. Flowers. 이렇게 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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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ecause. 그거, 아, that's because. That's because. 그냥 because 써도 되는데, that's because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쵸? That's because입니까, 이게? 아니요, that's why요. That's why. That's why가 무슨 뜻이었더라? That's why.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네. That's why you are crying은 무슨 뜻이가 그러면? That's why you are crying. 그것은 네가 울기 때문이다. 네가 울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야. 네. 그건 네가 울고 있어서 그런 거야. That's why you are crying. 오케이, 그건 네가 울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것은 네가 울고 있어서 그런 거야. That's why you are crying. That's why you are cry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eter, meter. M-E-T-E-R. 오케이, 좋고요. 예. meter, meter. 계속해서 color, color, C-O-R. color. C-O-R.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구 오세요. 준비된 사람.